거친 바다에 맞서 억척스레 살아가는 사람들의 짠내나는 삶이 있는 곳. 인천의 한 어시장에 오늘의 슈퍼우먼이 있습니다. 정열적이세요. 꽃이 폈잖아, 꽃이. 정열적인 꽃이요? 어머, 어머. 빨간 머리가 제일 화사하더라고요. 장미꽃이요. 엄마는 슈퍼우먼. 어시장 빨간 머리 엄마의 인생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바다에서 나는 것이라면 뭐든 다 있다는 이곳 어시장에는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유명한 분이 계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쩐 일이세요? 시식하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예. 손님 맞이로 바쁜 오늘의 주인공 이하영 슈퍼우먼입니다. 그때 뭐 저 스케일 가져왔어? 안 캐러 가져왔어? 스케일 살만치? 네. 오늘도 스케일 줄까? 네. 어? 1kg 가 슈퍼우먼의 전문 분야는 게 꽃게, 대게, 킹크랩 등 온갖 게를 팔지만 요즘 특히 잘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봄맞은 꽃게라는데요. 알이 꽉 찼네요. 사계절 중에 봄꽃게가 최고로 알아주는 봄꽃게. 봄에는 안개 숙게 안 가리고 이제 알하고 살을 두 가지 겸비하는 안개는 알 때문에 봄에 한번 먹어주는 거고 숙게는 살이 오부지게 많아요. 암캐는 알 때문에, 숙캐는 살 때문에 지금은 뭘 골라도 맛있다는 꽃게. 날카로운 집게발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게를 담는데요. 자, 이거는 쪄줄게. 후한 인심과 이 빨간색 머리로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 그때는 머리만 보였어, 처음에. 꽃게는 안 보이고? 꽃게는 안 보였어. 십몇 년 됐죠? 일단 머리 그리고 또 너무 그러니까 우리 이모 정말 엄마 같아요. 처음에 끓으면 지금부터 10분까지 처음부터 그렇지 그렇지 꽃게를 한마디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뜨면 돼요. 뒤집어 뒤집어 그래서 센불로 켰다가 마지막까지 뜸들이는 게 한 15분에서 20분 최대한 알이 가득 찬 보여주면서 네. 설명하면서 네. 되게 잘해주세요. 아. 네, 그래갖고 신뢰감이 너무 가요. 어릴 때부터 여기 와갖고 연애하면서 먹으러 왔었는데 예, 없을 때 왔다가 이제 이거 먹고 결혼하고 그냥 그렇게 자주 오고 있어요. 맨날 잘 챙겨주시고 하다 보니까 잉크, 삼촌 잉크 빨간색 뽀글뽀글 파마머리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10년 넘었어요. 한 15년 됐을 거예요. 15년이요? 네. 제 단골 손님께서 관광지에서 왜 평범하게 장사를 하냐. 누구나가 다 같은 장사인데 한번 변화를 줘라. 그러면 아마 진짜 많은 손님들 찾아오고 돈을 많이 벌 거다 해서 생각도 못했어요. 일명 빨간 머리 뽀글이 아줌마로 시장의 유명 인사가 되어 손님도 많아졌다는 슈퍼우먼. 와 정말 달라지셨어요. 하지만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내가 이거 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도 보다가도 내가 내 거울을 보고 내가 놀라서 내가 진짜 사실 연예인도 아닌 사람이 보통 평범한 심히 이렇게 하니까는 어디 나가서 대기도 나가기도 그렇고 후회는 조금 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만족도가 제일 좋아요. 아유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언니. 예 오셨어. 아이고. 아니 몇 시간 한 시간 들고 있었어. 언니 안녕. 오늘 애들 갔네. 그런데 오는 손님마다 다 친구처럼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손님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오시면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그 손님이 아주 좋아하셔. 딸한테도 많이 컸겠다? 많이 컸지. 얘는 지금 24살이요. 컸어? 그럼. 어머 이제 시집 보낸다 근데 쩜쩜하게 생겼다? 덩치가 나보다 더 커. 그래? 단골들 입맛은 물론
집안 경조사도 줄줄이 꿰고 있다는 슈퍼우먼. 이런 섬세함 때문에 단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이 있으시네요. 네. 사장님, 제가 겁나게 발이 빨라요. 좀 빨리 따라오세요. 이번엔 처음 찾아온 손님인데요. 귀를 찔 곳을 찾는다기에 가게도 제쳐두고 일단 따라오랍니다. 아, 재밌고 좋으시네. 그래야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말을 시키지 마요. 빨리 좀 가입시다. 마음이 급한 슈퍼우먼.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혹여 가게에서 손님이 기다릴까 봐 이젠 거의 뛰다시피 하는데요. 가게에 도착하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립니다. 땀을 뻘뻘 흘리다가도 손님이 오면 방긋 웃는 슈퍼우먼. 어떻게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원래는 여군을 가려고 그랬었어요. 오, 진짜요? 오, 잘하실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요 소래에서 배를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은 뭐 정리할 것도 없고 골라야 되고 팔아야 되고 어머니 일을 혼자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일을 하루 이틀 도와주다 보니까 계속 발을 디디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걱정에 시장을 떠날 순 없었지만 대학 다니던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다는데요. 나가면 애들은 이쁘게 굳어드니까 나는 그냥 비린내가 그냥 질질 비린내 이거 괜히 남은 안 나는데 혼자 나는 것 같지. 아유, 친구들 만나면 좀 이렇게 한 발짝 가서 이렇게 좀 앉아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보람은 많이 엄마가 웃고 엄마가 좋아서 행복하게 곤하게 주무실 때 하영아 너 덕에 오늘 많이 팔았고 오늘 많이 팔았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시장에서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는 슈퍼우먼. 그런데 30년 넘게 장사를 하는 동안 슈퍼우먼을 도운 사람이 또 있다는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꽃게가 이제 없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시장 타임이에요. 아, 잘 들여, 우리 단골 손님이야. 잘 들여. 야, 여기도 바쁘다.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한 곳은 또 다른 가게입니다. 오. 야, 다 팔았네. 어떡해. 아유, 뭐 실하긴 실한데. 대뜸 꽃게를 막 챙겨가는데요. 오. 그냥 막 가져가세요? 그래도 돼요? 어머니, 여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니랑 우리 조카가 있는 가게인데요. 그 물건을 같이 공유하는 건데 아까 그 물건이 없어서 지금. 함께 시장에서 일한 지 24년째 되었다는 자매. 이분이 동생 못지않다는 이현숙 슈퍼우먼인데요. 언니가 5살 위지만 동생이 또 장사는 선배라서 툭하면 언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좀 내려와라 물건을. 언니는 검은 머리시네요. 뭐? 뭐가 들어와? 같은 애행이에요. 같은 애행인데 애형도 애형도 아름이에요. 나는 무슨 특별히 애형이지? 진짜 머리 색깔만 다르시네. 아니, 같은 애형인데. 이반은 언니가 많이 이해하는 거. 이해를 많이 해. 언니가 많이 이해. 제가 언니인데 제 언니가 또 동생 같더라고요. 그죠? 맞죠? 세기만이야. 이겸 없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시장에서 유명하다는 슈퍼우먼 자매. 근데 언니는 동생의 빨간 머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래 제가 원조예요. 어? 원조예요. 궁금해요. 제가 머리가 먼저 얘처럼 이제 뽀글뽀글했었어요, 처음에.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다는 어시장의 뽀글머리 자매. 아니, 약간 미미 시스터즈 같은 느낌 어떠셨어요? 듣고 있어. 내가 그 얘기 잘해. 그럼 언니야. 얘가 빨간색이니까 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얘가 눈도 튀어났죠. 이 색이 괜찮아. 찐자매 맞으시네요. 그리고 사람들 반응이 호응이 너무 좋았어. 친정 어머니께 물려받은 가게를 함께 키워 이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도우며 장사하고 있는데요.
개성이 강하시네요, 두 분. 손님이 잠시 뜸한 사이 새로 들어온 물건을 정리하는 동생 슈퍼우먼. 이게 섭, 자연산 홍합. 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섭이 오늘 반찬 중에 하나인데요. 점심때는 한참 지났지만 식사 준비를 합니다. 맨날 이렇게 먹는 반찬인데 뭘. 그나마도 앉지 못하고 서서 허겁지겁 밥 한 수를 넘기는 슈퍼우먼. 그것도 손님이 왔나 싶어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봅니다. 편히 밥 먹기도 힘든 이 좁은 곳에서 평생을 살아왔다는데요. 다른 사람 다 8시, 7시 다 들어갔대. 11시, 12시, 1시, 2시. 새벽. 그때까지 장사했어요. 시장에서 장사만 하느라 정작 자식들에게 못해준 것이 많다는 슈퍼우먼들. 한번 장사한다고 딸이 전화가 왔어요. 울어와서 왜 그랬더니 라면을 끓여 먹다. 그랬어. 들어갈 때 엄마 들어오지 말래.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 괜찮다고. 장사를 해야 되지. 괜찮다고 해서 아유 그래 일단 저녁에 가봤어 일찍 갔더니 드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제일 가슴 그 아프고 가슴 안 아프고 어디 갔어요? 지금 와 돌아보니 엄마는 미안했던 일만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 어렸던 아이들이 커서 이제 3대째 가게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당 100이죠? 그냥 다 혼자서 다 하시고 지금까지 다 꾸려오셨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 자매들이 나섰던 것처럼 엄마를 돕기 위해 나섰다는 아들. 그 덕분에 오늘은 일찍 장사를 마무리하고 자매가 함께 퇴근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을 아우 나 진짜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예. 조촐하게 둘이 회식 있어요. 그래서 그리 갑시다. 렛츠 갖고. 이렇게 함께 퇴근하는 것도 함께 저녁을 먹는 것도 오랜만이라는 슈퍼우먼 자매. 같이 자주 하실 것 같은데 같이 일하시니까. 아니 집은 같은 하나 아파트에 사는데도 그냥 서로 그냥 장사 끝나면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가기 너도 나도 각자 그냥 가요 그냥. 이거는 오늘 진짜 우연찮게 오늘 합의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좋은 날이네요. 고생한 서로에게 애정을 담은 한 쌈을 선물합니다. 큰 의미는 언니라는 거 진짜. 그 모든 게 언니 불렀을 때 그 말씀을 모두들 다 공감할 수 있어요.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서러운 거 뭐 다 들어줄 수 있는 언니. 우리 동생은 나랑 함께 같이 있었지만 동생이 내 달래줘. 진짜 얘 없으면 나 못 살아. 달래줘 동반자야. 그렇게 자매의 하루도 막을 내립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작되는 어시장의 하루. 동생 슈퍼우먼이 가게 불을 밝히고 뽀글뽀글 빨간 머리를 점검하며 장사 준비에 나서는데요. 따로 쉬는 날도 없이 평생을 일만 했기에 자매는 작은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여태껏 2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우리 동생하고 놀러 다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가보자. 근데 장사를 하니까 갈 시간도 없고. 그게 바람이야? 아니지. 건강에 재밌어. 아유, 용돈이나 좀 올려줘봐. 비린내로 엄마를 지킨 딸. 빨간 머리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
언니의 유쾌한 동반자로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온 슈퍼우먼이었습니다.